우리 경제가 밑빠진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 빚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국가 채무가 1128조 9천억 원입니다.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빚이 2200만 원입니다.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지난 정부 초기 때에도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12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국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정 적자도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목표치가 91조 6천억 원인데 4월까지 적자가 64조 6천억 원입니다. 올해가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적자가 70%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는 건전 재정이 알고 보니 재정 파탄입니다. 역대 최고의 빚쟁이 정권입니다.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경제를 두고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한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보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것입니까? 가계대출이 5월에만 6조가 늘었습니다. 졸라매려고 해도 더 졸라맬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 40%가 영업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당은 재정건전성이 무엇인지 다시 공부하십시오. 나라 빚의 가장 큰 원인은 세수 쇼크입니다. 세수 결손이 생겨 곳간이 마를 때는 감세를 지양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십시오. 나라 살림으로 편가르기 정치하지 마십시오. 크게 휘어진 양평 고속도로와 동해 유전 개발에 세금을 퍼붓지 말고 주거, 복지, 의료에 쓰십시오. 국민을 위하는 것이 건전 재정입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김건희 씨 방탄도 즉각 멈추십시오. 숙명여대 차기 총장 투표에서 김건희 씨 석사 논문 검증 진상 파악을 약속한 교수가 현 총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건희 씨 석사 논문은 2022년 숙명여대 교수들과 동문회에서 자체 검증 결과 표절률이 60% 가까이 됩니다. 학계에서 표절률 15% 이상이면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는 2년 4개월째 심사 중입니다. 58쪽 분량의 논문에 불과합니다. 심사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총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숙명여대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위를 기록한 교수가 이사회를 거쳐 통상 차기 총장으로 지명됩니다. 표절 판명이 나면 김건희 씨는 석박사 학위와 그토록 자랑해온 대학 교수의 경력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마칠 때 비로소 그 결과를 내어놓으려 합니까? 지연된 정의는 불의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숙명여대와 국민대 총장을 출석시켜 논문 표절 심사의 전말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거부권을 남발한 것처럼 김건희 씨 학위 지키기에 나선다면 국민이 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